안녕하세요. 인프피 라디오 씨입니다. 고도, 해발 고도 1054m, 예, 속리산 문장대에서 예, 인사드립니다. 깜짝 놀라셨죠? 예, 속리산에 등산을 다녀왔습니다. 왜냐고요? 예, 그거는 등산하면서 말해드릴게요. 일단 등산 준비물은 이렇습니다. 예, 화면에 보이시죠? 등산 준비물 가방에 챙기시고요. 저랑 인프피랑 같이 떠나볼게요. 렛츠 고고고! 저는 오전 7시에 법주사 일주문을 통과하는 중입니다. 와, 가을이 느껴지시죠? 예, 속리산 단풍 구경하세요. 너무 좋죠? 감탄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쭉 단풍 구경하면서 예, 걸어가 볼게요. 새족길로 예, 갈 거예요. 지도를 잘 보고 예, 출발해 봅니다. 새족길로 가는 길, 너무 신납니다. 예전에 조선의 왕 세조가 예, 이 길을 걸어서 새족길로 예, 불립니다. 바닥이 굉장히 예, 푹신푹신하게 되어 있어서 그냥 걷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직 새족길 트레킹은 시작도 안 했답니다. 예, 새족길이 굉장히 많거든요. 끝도 없이 예, 이어집니다. 완전히 예, 지금은 초반입니다. 초반. 계속해서 예, 저랑 같이 걸어가실게요. 나무 냄새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옆에 전나무 같죠? 예, 전나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길쭉길쭉하니 예, 나무도 예쁘고 냄새도 너무 좋아요. 계속 걸어갑니다. 또 새족길이 나와요. 예, 계속 걷습니다. 1054m를 예,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예, 걸어줍니다. 지금 아침인데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예, 갑니다. 문장대 완등이 예, 목표인데 갈수 있을까요? 진짜 걱정이 됩니다. 근데 왜 갑자기 예, 속리산 문장대 등산을 갔냐고요? 예, 이유가 예, 있습니다. 예, 저는 등산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수학여행 갔을 때 설악산을 예, 갔는데 다들 가시죠? 예, 고등학교 때 설악산을 갔는데 선생님께서 예, 울산 바위까지 올라갔다 오면 그 대학 합격을 한 번에 한다 이렇게 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대학을 합격을 하고자 죽을똥살똥 예, 올라갔습니다. 예, 울산 바위에 지금은 없어졌는데요. 그 공포의 빨간 계단이라고 있었어요. 거의 직각으로 된그 계단이 있었는데 그 계단을 올라갈 때가 제일 무서웠던 것 같아요. 어쨌든 예, 정말 아무도 예, 거기 올라가지 않고 저만 예, 올라가가지고 물론 다른 분들도 많았지만 저희 반에서는 예, 거의 저 혼자였던 것 같아요.
그 대학 합격하려고 그렇게 죽을둥살똥 올라갔는데, 정말 놀랍게도 선생님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대학 합격을 바로 했거든요, 1차 만에. 그래서 저한테는 그 등산 덕분이었다. 설악산 올산바위의 완등이 저한테는 정말 행운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죠. 대청봉은 아니었지만 울산바위를 그 바위 위에 올라가서 다 구경하고 설악산 그랬던 좋은 기억이 남아 있어가지고 이번에 다시 속리산으로 한번 떠나봤습니다. 그러면 이유를 아시겠죠? 소원을 빌러 갔습니다. 등산 저에게는 등산이 소원을 들어주는 어떤 그런 거라서요. 그래가지고 저를 위한 소원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소원을 빌러 제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보셨지만 완등을 했기 때문에 그 소원이 꼭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쭉 가다 보면 데크가 나오고요. 경치 구경도 해줍니다. 제 귀에는 블루투스 이어폰에서 음악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은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지금 저랑 같이 등산하시는 거죠? 옆엔 물이 있는데 저수지가 있어가지고 무서워서 매우 매우 빨리 걸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문장대로 가는 길로 계속 가줍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힘들지 않아요. 그냥 빨리 걷고만 있습니다. 가을이 느껴지시나요? 단풍을 보면서 즐겁게 등산을 해봅니다. 세신정 가는 방향으로 가봅니다. 나무 데크가 굉장히 걷기가 좋아요. 낙엽도 많이 쌓였고요. 사람이 많이 다닌 게 보이시죠? 중간중간 보면서 열심히 걸었습니다. 물이 있는데 여기는 목욕소라고 해요. 정말 깨끗하죠? 더 구경하고 싶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어가지고 조금만 구경을 하고 가봅니다. 이제 이 세신정을 지나면 세족길은 거의 다 끝나가요.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등산의 시작입니다. 운전대 방향은 왼쪽입니다. 쭉쭉 걸어갑니다. 이제부터 등산 의죠. 낙엽을 곱게 쓸어놨었어요. 너무 예뻐요. 이 목고 다리입니다. 보시면 높이가 굉장히 장난이 아닙니다. 거의 45도 각도로 올라가야 되는데요. 저는 데크를 타고 올라가 봅니다. 마지막 휴게소를 지나면 이제 돌길이 시작을 하거든요. 입산 시간도 꼭 확인을 해보고요.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이제는 걷는 장면이 없이 영상만 나올 겁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촬영을 걸으면서 촬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길 올라가다가 쉬는 곳이 있으면 반드시 쉬어줘야 됩니다. 아니면 정말 힘들거든요. 끝없는 계단과 끝없는 돌길이 계속됩니다. 구경하고요. 나무도 구경하고 바위도 구경하면서 중간중간에 쉬어줍니다. 쉬면서 초콜릿을 계속 입에 넣어주세요. 그래야 지치지를 않습니다. 아직도 2km가 남았어요. 쭉 계단을 타고 올라갑니다. 바위, 돌, 계단, 데크, 이렇게 계속 오르막길로 쭉쭉 올라갈 거예요. 옆에 낭떠러지도 조심하시고 계단이 정말 가파릅니다. 덜덜덜 떨면서 내려갑니다. 나무들도 보고요. 그런데 여기서 점점 지쳐갑니다. 여기서부터 굉장히 느려지죠. 현저히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초반부에 계속 빨리 걸은 게 사실 효과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너무 힘들거든요. 촬영 찍기가 힘들어집니다. 계단은 계속됩니다. 나무 열매도 발견을 하고요.
나무 열매도 발견을 하고요. 계단이 끝이 없죠. 계속 오르막길입니다. 정말 힘들지만 여기에서 이제 포기하면 안 되죠? 계속 끝까지 올라가 볼게요. 지루하실까요? 노래 하나 할까요? 매일 눈 뜨면 꿈을 꾸어요. 밤새 자라난 그대라는 꿈. 푸른 가슴에 따스한 빛과 비를 내려 나를 숨쉬게 하죠. 투명한 저 햇살도 향기로운 바람도 함께 있어 아름다운 걸 아나요? 말했나요? 나 그댈 사랑한다고 가만히 그대 곁에 귀를 낮춰놓고 싶은 마음을 보이나요? 빛이 돼가는 내 모습 그대가 만든 꿈인걸 이제 내 기쁨도 그대의 행복으로 채워요. 박정현의 늘 푸른이었습니다. 문자에 오면 반드시 씌워주세요. 구급함이 왜 있는지 알것 같아요. 정말 여기까지 오면 심장마비가 올것 같지. 굉장히 힘듭니다. 보시면 돌길이, 진정한 돌길의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얼마나 계속 쉬어갔는지 몰라요. 계속 쉬었습니다. 그냥 기어서 올라간 거죠. 아마 직접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마 나중에 가보시면 제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개가 끼고 비가 옵니다. 마음이 급해져요. 비가 오니까. 정말 입에서 단내가 납니다. 끝입니다. 끝인 것 같아요. 올라가 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저 혼자뿐입니다. 쭉 직진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쭉 올라가 볼게요. 예, 문장대에 도착했습니다. 속리산 문장대 해발고도 1053m를 예, 완등을 했습니다. 아, 눈물이 납니다. 진짜 힘이 다 빠져가지고 올라가서 15분간 앉아 있었습니다. 예, 현재 시각은 10시입니다. 3시간 만에 예, 완등을 했습니다. 보통 이 길이 3시간 30분 정도인데 제가 굉장히 빠르게 완등을 한것 같아요. 아, 그런데 날이 흐려가지고 주변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안개가 껴가지고 저기 있는 계단 위로 예, 올라갑니다. 안 보입니다. 안개가 가득해서요. 그래서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아까 예, 비가 조금 내렸었거든요. 그래서 날씨가 흐려가지고 그랬습니다. 아, 인프피 인생의 두 번째 예, 산의 완등입니다. 예, 설악산 울산바위에 이어서 속리산 문장대 예, 이렇게 왔습니다. 속리산 천안봉은 못갈것 같아요. 그래서 문장대도 이렇게 힘든데 천안봉은 어떻게 가시는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려가 볼 건데요. 그 내려가면서 예, 영상들은 다음 시간에 예, 올려드리겠습니다. 2탄도 예, 기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예, 또 기다려주신 분들께 한 가지 말해드리면 예, 삼국지 예,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너무 늦었죠? 예, 5월 달에 올려드렸는데 삼국지가 예, 이제 다시 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그동안에 예, 복습을 해주시고요. 예, 다다음 시간에 예, 삼국지로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예, 다음 하산하는 예, 영상을 기대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